자, 한번 해볼게요. 숫자와 문장. 콘솔점 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콘솔점 클리어. 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VAR과 RET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왕이면 저는 RET을 쓰는 걸 좋아해요. 자, 여기다가 저는 메시지라고 쓸 거예요.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해볼게요. 자, 네, 콘솔점 로그 메시지. 자, 여러분이 숫자를 쓸 거면은 그냥 써도 되지만 문장을 쓸 거면은 무조건 쌍따옴표를 감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메시지에다가 안녕이 들어갔죠. 잠시만요. 자, 안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이제 MSG는 뭐예요? 이제부터 여기 있는 MSG는 MSG로 읽으면 안 돼요.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는 안녕이에요. 안녕. 네. 더하기 한 다음에 하세요. 이걸 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더하면 네,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진 새로운 문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한번 더하기 자, let x는 10, 50 아니 5 let y는 10 해볼게요. 참고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문법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x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5잖아요 상식적으로 사실 문장과 숫자는 더할 수 없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그리고 이게 순서상 앞쪽 더하기 먼저 연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종의 이게 사실 이게 뭐죠? 이게 안녕이잖아요. 이게 안녕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앞쪽 더하기가 되면은 이게 뭐다? 안녕? 하세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뒤에는 뭐예요 사실? 뒤에는 이건 X가 아니라 5잖아요. 근데 서로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장과 숫자는 서로 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자바스크립트가 센스 있게 이 뒤쪽에 숫자를 문장화 시켜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5랑 얘는 아예 다른 거예요. 얘는 정수 5고요. 그러니까 숫자로서의 5고 얘는 그냥 문자로서의 5예요. 서로 달라요. 모든 수가 숫자가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010 보고 이제 숫자라고 안 하잖아요. 숫자긴 한데 이거는 이게 그 량으로서의 수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0과 1과 0의 나열이죠. 마찬가지로 네, 똑같은 5라고 하더라도 요거랑 요건 아예 달라요. 이거는 숫자 5, 이건 문장 5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서 이게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5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거. 자, x가 5고 y가 10이니까 여기다가 더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x로 보지 말고 5로 보고 얘를 그쵸 y로 보지 말고 10으로 보면은 5 더하기 10은 뭐예요? 15잖아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15가 붙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51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게 앞쪽 먼저 계산되니까 네. 그러니까 요게 먼저 되면은 15가 되겠지만 요 앞쪽이 먼저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10이 더하면은 이게 이렇게 더해지지 않고 뭐다? 그냥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소괄호를 이렇게 열면 어떻게 돼요? 소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죠? 괄호 안쪽에 있는 게 더 연산 우선순위가 높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된 다음에 붙으니까 이번에 결과가 안녕하세요 15가 된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수학이랑 똑같아요.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더 세죠?
그러니까 곱하기가 우선 연산된 다음에 붙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50이 되는 거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선설점 로그 x 여기 x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y는 그냥 y예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는 이건 y가 아니라 뭐예요? 10이에요. 10. 이거는 5.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x는 5, y는 10.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끝!